자, 다음 질문. 슬럼프로 인해서 가장 긴 시간 집안에서 칩거했던 기간, 날짜로. 날짜, 며칠 정도. 며칠. 네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네 분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계셨던 분이 누구지? 하나, 둘, 셋. 보세요. 안 누르신 분. 네. 자, 다들 보면 40. 어? 오. 1년 넘게요. 1년 반. 아, 일수 아닌가요? 일수, 날짜로. 예, 저. 예. 470. 박영호 씨요? 아니, 470일이 만 1년 1년 반 정도. 거의 400. 거의 사람 거의 안 만나죠. 부모님 말고는. 어떤 고통의 시간? 제가 찍은 영화가 있어요. 네. 스턴트맨이라고. 어, 스턴트맨. 김명민 씨랑 저랑 그리고 조지현 선배님이 나온 영화였는데 몇십억이 들어간 영화인데. 네. 그게 이제 한 80% 찍어놓고 엎어졌어요. 그걸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찍다가 엎어지고 어떤 매니지먼트 관계에도 뭔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또 갈라지게 됐고 화면에 안 보이면은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지는 게 이쪽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. 네, 네. 근데 이제 2년 정도 그랬으니까 불러주는 분들이 없었죠. 그래서 거의 그 독신자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때. 어, 그런 아파트 따로 있습니까? 예, 네, 여덟 평짜리 독신자 아파트. 그 토끼 하나 한 마리 키우면서 혼자 있었어요. 한 1년 반 정도 뭐 계속. 거의 집거하다시피. 계속 1층에 그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. 네. 거기서 라면 사가지고 올라가서 뭐 드시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또 뭐 그냥 만화책 보다가 또 누워 있다가 굉장히 부모님이 그때 한번 좀 저한테 저 잔소리 많이 하셨죠. 형준 씨도 뭐 며칠 정도는? 네, 저도 뭐 한 달. 한 달? 네. 저는 아파서 한 달. 네. 35년을 집에 부모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거의 집에서 가끔 그 신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식으로 드리잖아요. 예, 네, 찬송가 부르시고. 오신다고 빨리 나가라고. 난 자고 있는 방에서 슬럼프인데? 자고 있어요. 슬럼프인데 집에 있지도 못하고. 빨리 나가라. 왜냐면 다 큰 아들이 이 시간에 집에서 있으면.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뭐 연극 배우다 이런 말도 안 하셨으니까. 아, 무능해 보이니까.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. 정말 제가 나가실 때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방 안에 상이 차려져 있어요. 밥상, 밥상. 메모지가 이렇게 딱 써 있어요. 절대 나오지 말아라. 네, 처음으로 큰 대극장에서 풀몬티라는 이제 뮤지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. 근데 큰 극장에서 이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커튼콜을 할 때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좀 뿌듯해하셨는지 그때 이제 교회 이제 다른 집사님들한테 우리 아들이 고민하는데 보러 오시라고 초대권. 네. 예. 그래서 아,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어?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아들인 줄 알았어. 슬픔이 있다니까. 진짜로 왜 눈가에 슬픔이 있네. 아, 그러니까 말이에요.